안녕하세요, 검담입니다. 에이펙스 넵튠을 설치한 지도 1년이 조금 넘었는데, 그간 에이펙스를 사용하면서 장단점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에이펙스의 구성품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본체를 담당하고 있는 에이펙스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수온, 염도, pH, ORP를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본체만 구매하는 경우 880달러로 약 105만 원 정도 하는데, 에이펙스를 구매하는데 필요한 지출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본체는 단순히 모니터링과 다른 제품의 컨트롤만 할수 있기 때문에 해당 제품만 구매하게 되면 딱히 활용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인터넷 연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랜선으로 직접 포트를 연결하거나 와이파이로 연결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에 자동으로 물성치를 체크해주는 트라이덴트와 컨트롤이 가능한 멀티탭인 에너지바를 구매하고, 덧붙여 부족한 물성치만큼 보충해주는 도진기인 DOS를 같이 구매합니다. 자동으로 물성치를 측정하는 트라이덴트를 별도로 구매하는 경우에 640달러로 76만 원 정도 하고요. 에이펙스를 염두하고 있는 경우에 90% 이상은 물성치 측정 때문에 구매하게 되죠. 트라이덴트는 기본적으로 칼슘, 마그네슘, 알칼리니티를 측정해주는데, 일일 단위로 횟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최소 횟수가 고정되어 있어서 그 이하로 설정이 되지 않는데요. 최소 단위는 하루에 4회이고 최대 24회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최소로 세팅한 경우에는 칼슘, 마그네슘은 하루에 2번으로 12시간 단위로 측정을 하고요. 알칼리니티는 하루에 4번으로 6시간 단위로 측정을 합니다. 트라이덴트를 구매하면 기본적으로 시약이 동봉되어 있고, 아까 언급한 최소 물성치 체크 횟수가 있다 보니까 시약 한 박스에 알칼리니티 시약은 2개, 칼슘과 마그네슘의 시약은 각각 1개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약은 평균적으로 3에서 4개월 정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1년 단위로 보면 한 3박스나 4박스의 시약 정도가 좀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 사이트에서는 3개의 박스를 묶음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가격은 105달러로 대략 한 12만 원 정도 하는데요. 월 단위로 보면 한 만 원씩 지출되는 셈이죠. 트라이덴트를 설치하면 모바일 어플이나 웹브라우저에 현재 물성치가 측정되어서 보여집니다. 좌측부터 알칼리니티, 칼슘, 마그네슘 순서인데, 현재 보시고 있는 화면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에이펙스 어플인데, 칼슘과 마그네슘이 상당히 높죠. 높은 이유는 보정액이 문제인데요. 시약을 구매하게 되면 제품 안에 보정액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들쭉날쭉합니다.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셀퍼트랑 크로스 체크를 해보면 100ppm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보정액이 심하게 맞지 않는데, 이건 해외에서도 보정액을 사용하지 말고 최초 세팅할 때는 다른 제품으로 크로스 체크해라 할 정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보정액은 그냥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에이펙스 사이트를 보면 트라이덴트는 무소음이라고 하는데, 무소음은 아니고요. 측정할 때 고주파 같은 기계음이 매우 잘 들립니다. 초반에 상당히 거슬리는데, 이것도 몇 개월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는 별로 신경 쓰이지는 않고요. 다만 트라이덴트가 있는 곳이 잠을 자는 곳이라면 밤 12시, 새벽 6시에는 깰수 있으니까 이것도 염두해 주시는 게 좋겠죠. 어쨌든 트라이덴트를 설치하면 최소한 경칼마 상태를 상시 볼수 있어서 상당히 편합니다. 질산염이나 인산염까지 측정이 가능하다면 좋을 텐데, 이건 좀 아쉽더라고요. 측정할 때 당연히 어항물을 끌어다 쓰게 되는데, 처음에는 저는 잦은 측정으로 물량이 빠르게 감소되고 그만큼 보충수 유입으로 염도가 낮아질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한번 측정하는데 7ml가 소비가 되고요. 하루에 최소 4번이니까 대략 한 28ml 정도가 어항물이 이제 필요하겠죠.
일반적인 셀리퍼트나 한나체코를 이용하게 되면 50ml 이상 사용을 한다 보니까 그에 비해 트라이덴트는 적은 물량으로 사용을 하니까 물량이 작은 어항에서 사용을 해도 염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시간 단위로 알칼리니티의 상승폭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한 만큼 보충을 할 수 있겠죠. 보충하는 방법은 DOS라는 노즘기를 연동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DOS도 함께 구매를 하게 됩니다. DOS는 2구짜리이다 보니까 역시나 경칼마를 보충하려면 3구가 필요하니까 결국 2개를 사야 된다는 게 좀 단점이죠. 혹은 카슘 리액터를 따로 설치하고 부족한 물성치만큼 보충할 경우에는 1개만 있어도 되니까 성향에 맞게 세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DOS는 일반적인 도진기와 동일하게 밀리리터 단위로 세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DOS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루에 넣을 투여량을 설정하면은 24시간을 기준으로 세분하게 나눕니다. 하루에 24ml를 설정하면은 1시간 단위로 2.4ml를 투여하는데 이걸 다시 분 단위로 나누어서 0.1ml 단위로 투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은 양이 투여되지 않게 방지를 하죠. 그리고 조명이 켜진 시간대가 보통 물성치 소비가 더 많기 때문에 24시간 기준으로 밤에는 40%만 투여하고 낮에는 60%를 투여합니다. 밤도 조명이 꺼진 4시간과 조명이 켜지기 전 4시간씩 구분해서 편차도 둘 수 있고요. 두 번째 장점은 트라이덴트를 통한 물성치 그리고 목표 물성치 대비 몇 프로 이상 차이가 발생되면 투여량을 줄이거나 늘리게 됩니다. 늘거나 줄이는 한도 양도 역시 정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알칼리니티의 목표가 7이고 DOS를 통한 상승한 물성치가 7.4인 경우엔 50% 이상 투여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뭐 이제 한 6.5 이러면 50%를 더 늘릴 수도 있고요. 그런 상승폭이 어느 정도 이제 버퍼로 둘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에너지 바인데 단순히 보자면 컨트롤이 가능한 멀티탭인데요. 어플이나 웹브라우저에서 설정이 가능하고 대표적인 기능은 단순히 원격으로 온오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오토 기능이 있는데 여기는 코딩을 통해 설정이 가능합니다. 코딩을 통한 활용은 개수로 정할 수 없을 정도로 활용도는 당연히 무궁무진하죠. 코딩이라고 해서 어려운 건 아니고요. 매우 단순하게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수온이 26도 이상 상승하는 경우에는 뭐 냉각기를 작동시킨다거나 27도가 넘어가면은 반대로 조명을 끈다거나 하는 기능도 할 수 있고요. 혹은 UV와 같이 특정 시간대만 켜놓는다거나 뭐 제올라이트도 활용할 수 있겠죠. 혹은 스키머를 24시간으로 가동하고 컬렉션 컵의 일정 수위가 넘어가면은 전원을 차단한다거나 이렇게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수위가 넘어갔을 때 전원을 차단하는 기능은 옵티컬 센서를 따로 구매를 해야 된다는 게 좀 단점이죠. 모든 것을 코딩으로 하기에는 번거롭거나 어려울 수 있다 보니까 에너지바에서 현재 코드가 꽂힌 기기의 타입을 정할 수가 있는데요. 냉각기, 히터는 수온에 관련된 항목이니까 자동으로 온도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ATO, 뭐 자동먹이 급여기, 리턴모터 등 현재 기기의 상태와 비슷한 것을 선택하면은 그에 해당하는 설정값이 나오니까 간단하게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 본체에 대한 기능이 별로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트라이덴트 DOS 에너지바가 있다면 활용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뭐 염도, 수온, pH, ORP, 경칼마에 대한 물성치가 특정 범위 내에서 이탈하거나 혹은 뭐 트라이덴트의 시약이 떨어졌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때 모바일로 알림 기능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즉 에이펙스 시스템은 대부분 자동화를 통해 어항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은 리퍼에게 즉시 알림을 줘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주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에이펙스를 구매하신다면 우선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을 좀 설명드릴 건데 일단 위에 언급한 본체 트라이덴트 DOS 에너지바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1849달러로 약 220만원 정도 지출됩니다. 여기에 관세와 배대지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대략 270만원 정도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제품이니까 에너지바는 이제 110V겠죠. 국내는 물론 220V를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유럽형 에너지바 한 개를 추가로 구매를 했습니다. 유럽형은 220V이고 대신 6구짜리고요. 미국형은 110V에 8구짜리입니다. 각각 구매하면은 국내나 직구 제품의 해수 장비를 별도 제약 없이 사용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엄청 편하고요. 유럽형은 시와텍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1년간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에이펙스만 있으면 45큐브와 같이 적은 물량에서도 아크로를 무난하게 키울 수 있을 정도로 파라미터를 유지하는데 정말 좋은 제품이고요. 그래서 전 1200어항을 피치 못하게 만약에 못한다고 하면은 45큐브나 60큐브로 해도 좀 손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각각의 제품의 부피가 엄청 크다 보니까 이게 좀 단점이긴 해요. 그래서 공간을 생각보다 많이 차지하니까 어항 세팅할 때 미리 공간을 할당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상태로 구매하더라도 각각의 설치 영상이 매우 자세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대로 따라하면 돼서 엄청 편하고 쉬워요. 최근에 마린코스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리프팩토리나 아니면 뭐 GHL과 함께 비교도 하고 싶지만 둘 다 사용해보질 않아서 비교하면서 리뷰하면 좋을 텐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개인적으로 GHL보다는 리프팩토리가 좀 더 궁금하고 관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일단 디자인이 이뻐요. 심미적인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에이펙스랑 다르게 내가 원하는 장비만 따로따로 구매하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1년은 이제 영상을 올린 시점으로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올해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는 건강하고 하시는 일이 잘 되길 기원 드리며 어항도 역시 올해보다 더 멋지게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도 마지막 검담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20년도 검담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